이 프로그램은 수화 김환기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인터뷰가 주요 바탕이 됐으며 환기미술관과 전남신안군의 협조로 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홍콩의 미술품 경매시장도 뜨겁게 부상했다. 지난해 4월 세계적인 작품이 출품된 홍콩 경매시장. 그곳엔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가 김환기의 작품도 있었다. 김환기 Entitled Garden. I have interest in this lot and I can start the bidding here with me at $6 million. At 6.4 million, 6.6 million, 6.8 million, still with me, at 6.8 million dollars, against you all at 6.8 million dollars, at 6.8 million dollars, 7.2, 7.4, 7.6 million, thank you, 760万, 7.8 million, last chance to bid on 7.8 million dollars. Sold. 이제 김환기의 작품은 세계 미술 시장에 뜨거운 화제거리가 됐다. 김환기가 우리 곁에 온 지 100년. 우린 그를 어떻게 추억하고 있을까? 시인이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시상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화가였죠. 국내 작가로서 국제적으로 그만큼 활동을 한 작가는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그 김환기 씨만한 그 작가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주상이 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주상화에도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아름다운 미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낸 화가라고 난 생각합니다. 작품을 보시면요, 작품 속에 우리나라에 대한 요소와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역시 선생님께서 즐겨 그리셨던 항아리와 지난해 1월 국내의 한 갤러리에선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단순하게도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작품이에요. 59년부터 63년도까지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수화 김환기의 대규모 회고전. 작품 속에 많이 등장했던 그 선생님이 사랑하셨던 1930년대부터 타계 직전의 작품까지 시대별 주요 작품 총 60여 점이 망라된 전시. 50일 동안 무려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특히 마지막 주에는 하루 3천 명이 관람. 한국 미술계의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 점 만나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시대별로 그렇게 대표작들을 선별을 해서 만든 대규모 회고전이라서 관람객들이 그거를 많이 알아주시고 또 시간이 이제 한 달여가 지났는데 많이 입소문들이 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분들이 다시 한번 와서 보시고 전시회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메아리 귀로 등 미공개상 4점이 처음으로 공개돼 화제를 낳았다. 한국의 피카소라 불릴 정도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였던 김한기. 흔히 추상미술하면 어렵다는 편견이 지배적이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찾아오면서 김환기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보는 순간 아, 저 그림 너무 좋, 친구가 같이 왔는데 너무 좋다. 네, 다른 친구들도 와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할 기회도 생기고 같은 소재에 대해서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작품은 무엇이었을까? 갤러리에선 이번 전시를 통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미술 전문가들은 김환기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래를 일반 관람객은 우주를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선택했다. 물감이 번지듯 찍어놓은 수많은 점들 우주를 최고의 작품으로 선택한 이유가 더 궁금해졌다. 자, 학습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김환기는 작품 세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좋습니다. 작품에 제목을 붙여보기예요.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작진은 그의 고향인 신안군 아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봤다. 100cm예요. 미술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로운 아이들에게 작품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주를 보여준 뒤 그 느낌을 표현하도록 했다. 주세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네, 웅이가 이야기해보세요. 선생님, 어두운 터널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얀 네모가 보이는데 거기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홀은 다른 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조그만 이 네모들이 다 다른 별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두 개로 어쨌어요? 나누었어요. 수직으로 이등분을 했어요. 우리 밤하늘에 보면은 아주 많은 별들 있죠. 수많은 별들을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고 점을 찍고 나니까 하얀 여백이 생겼어요. 이것이 우주에서 천체의 움직임.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알아요. 근제? 근제 이야기해 보세요. 김환기 작가님 같습니다. 아, 김환기 작가님 같습니다. 바로 우리 고향에 있는 그동안 추상미술이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만난 김환기. 신안에서도 안좌도우 섬에서 태어나신 수화 김환기. 과연 그림의 무한한 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가 닿고자 하는 우주,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 김환기의 고향 안좌도로 가기 위해선 아패도에서 1시간 남짓 배를 타고 가야 한다. 겨울철 날씨가 허락치 않거나 바닷길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결항도 빈번한 곳이 안좌도다. 그의 표현대로 남쪽의 콩알 같은 작은 섬이지만 너른 바다가 있고 제법 산과 들녘이 어우러져 있는 곳. 1913년 2월 27일 이곳에서 김환기는 김상현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천석군을 자랑하는 대지주에 가야금을 잘 탔던 아버지는 김환기의 예술적 감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육지와 통하는 연락선조차 드물었던 시절. 아들에게 예술 교육을 시킬 만큼 신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였던 아버지 아래서 김환기는 일찍이 화가의 꿈을 채워갔다. 신안군 그 기자도에 뭐 아버지가 도사라고 할 만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유복한 모든 유복하고 예술을 바꿔놓은 분이다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 존경스럽고. 철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안자도의 풍경. 유년 시절 그가 보낸 고향은 예술적 감성의 원천이었다. 순하디 순한 마을 한산에는 아름들이 청송이 숨막히도록 있고 옛날엔 산삼도 났지만 지금은 더덕이요 복룡, 가을이면 송이버섯이 무더기로 난다. 이 봄에도 섬 아가씨들은 양지바른 산기슭에 찾아 건방울이랑 냉이랑 개같이. 이쪽 분 땅은 베리기도 해먹는다고. 이거 뭐 이것이 뭐냐면 곰보배추야. 아니 곰보배추 좋잖아. 봄이면 산나물이 지천이고 가을이면 송이버섯 향기로 가득했던 것. 당기무. 당기 가지고도. 알지. 고향의 넉넉한 자연은 김환기의 삶과 예술의 출발점이었다. 요 수아 선생님 그 생각 건너편에 있는 그 안산에가 옛날에는 많이 그 야생 그 버섯 종류도 많이 나오고 복룡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물 종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나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보기가 좀 귀한 형편이죠. 고향의 봄, 그 싱싱한 이야기를 화폭에 담고 싶었던 김환기. 종달새 노래하기 시작하는 봄이면 살았나 죽었나 한계를 모를 정도로 하여간 무엇인지 모를 것들이 잔뜩 느껴지기만 하는 그런 내 고향이었다. 난 소년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보려고 내 딴에 내서 보았던 것이 한 달 만에 종달새 노래할 때로 이루어졌다. 기자도 서울 항구 여기 줄곧 이것하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통해서 즉 역시 언제든지 말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하면은 그 한국의 아름다움이 뭐냐, 한국적인 것이 뭐냐 이걸 언제든지 그래서 화두가 그거였습니다. 김환기가 특히 좋아했다는 마을 뒷산 안산은 지금도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렁차다. 훗날 나무와 이야기한다는 의미에 수화라는 호도 직접 붙였을 만큼 그는 유난히 나무를 좋아했다. 마을 뒷산에 서면 목포의 유달산이 한눈에 보이곤 했는데 육지를 지척에 두고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에 더욱 그립기만 했다. 어느 날 수아하고 같이 술을 먹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고 그 목이 기냐고 그랬더니 내가 섬 사람이라 어렸을 때 늘 육지가 그리워서 큰 배가 지나갈 때 봉 하고 지나가면 가슴이 울렁울렁해서 늘 목을 빼고 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목이 길어지고 키가 컸다는 얘기를 농담삼아 하는데 그게 진리일 거예요. 섬에서 육지를 그리우는 마음 그리고 그 고향에서 그런 것이 그 김환기 씨의 향수 영원한 그 참 낭만적인 정신을 길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모든 부모가 그렇듯 그림쟁이에 부정적이었던 아버지. 김한기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행을 결심한다. 1933년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일본대학 미술학부에 입학한 김환기는 다양한 미술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예술 세계와 마주했다. 당시 유럽에서 돌아온 후지타 스쿠지, 도호고 세이지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는가 하면 전위적인 미술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추상미술을 시도했다. 일제강점기, 당시로선 파격적인 행보였다. 그 당시에 뭔가를 재현한다는 것은 사실 식민지 이야기를 재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현의 형식을 부정하는 그 추상 형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식민지 서사를 부정하는 거하고 맞물린다고 받아들여져요. 김한기의 초기 미술을 대표하는 한국 추상 미술의 신호탄 론도.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안악들의 생명력. 그 싱싱한 리듬감을 표현한 작품으로 당시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다. 한국 화단이 그 이전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면은 김한기 선생의 론도 작품 같은 경우도 그 옆에 이제 유영국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신데 추상화가로 그런 분들이 운동을 벌였던 추상미술 운동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 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1937년 전쟁이 고조되자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김환기.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인 김향안과의 결혼과 함께 그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다. 나는 유산 같은 건 싫다. 내 힘으로 벌어서 살지. 사람은 여기 한 직업을 가지고 그에 열중해야지 남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소자재도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터지면 그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해군 종군 화가로 근무하며 생존의 절박함을 고민해야 했던 부산 피난 시절. 그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낭만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 제대로 허리 한번 펼 수 없는 낮은 다락방에서도 그의 붓은 꺾이지 않았고 남루했던 한 시대의 단면들은 예술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고단했던 피난 시절의 삶을 밝고 해학적으로 담아낸 수화 김환기. 그는 파란 많은 격정의 시대를 유쾌하게 살아간 예술가였다. 이분은 우익하고 좌익하고 나누어서 그렇게 아기다툼을 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질 않았습니다. 양쪽에 다 깊은 우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폭이에요.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스케일이 큰 분이었습니다. 김환기 특유의 낭만은 전쟁이 끝난 이후 성북동 시절에도 변함이 없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드물게 자연을 품고 있는 성북동.
그는 집을 구하는 친구마다 이곳에 오기를 권할 정도로 성북동을 좋아했다. 수화가 안자도만큼 사랑했던 제2의 고향이었다. 1947년에 저 김용진 성북동에 살잖아. 예. 그 집에서. 아, 그 초가집. 아니 초가집. 예. 골짜기에 초가집. 그거는 저기 김용진이가 서울대학 나가고 그만뒀을 때 그 집을 사라고 했어, 수업하고. 예, 예. 그래서 샀어요. 예. 샀는데 도구는 그대로 놔두고 김용진. 예. 제 친구만 가져가고 일부. 예. 와서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꽃이 피고 숲이 있고 달빛이 드나드는 곳. 그 시절 김한기와 친분이 두터웠던 김용준은 자연 속에 자리한 이 집을 수화의 숫자와 향안의 향자를 따 수양사한방이라 이름 지었다. 수화 김양기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얘야, 너는 그 고향을 두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이라는 곳이 어떻게 고향처럼 이렇게 시골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서 사셨지만 김양기 선생님은 뭐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더불어서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실 때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달항아리나 목가구나 이런 걸 하나씩 짊어지고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성북동 시절 그는 이중섭, 장욱진 등 화가뿐 아니라 여러 문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한다. 호방한 성격으로 우스갯소리 또한 거찰했던 김한기. 그는 키가 크고 그림도 잘 그리지만 글도 구수하게 잘 쓰는 글쟁이로 서울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다. 성북동에 같은 동리 살면서 그 박목을 그 저 박두진 이런 청록파 시인들하고도 접촉에 같았기 때문에 그런 시적인 표현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택한 인간미를 풍기면서 살았어요. 많은 문인들 뭐 거의 명동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50년대 살았을 때 김한기 씨는 대단한 센 멋쟁이로 많은 문인들에게 혜택도 준 인간미 풍부한 그런 화가며 예술가며 그 사람 수필 쓰는 것이 또 대단히 고전적이면서 낭만적인 참 그리고 문장도 아름다운 그런 화가였었어요. 네. 그런 화가 난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을 주면 한이 없을 만큼 사람을 좋아했던 김한기. 당시 그는 여러 문인들과 인연으로 문학 잡지의 표지 그림을 자주 그렸다. 아름다운 글이 그림을 만나면 멋이 되고 사랑이 되고 또 술 안주가 됐다. 잡지 표지. 현대문학이라든가 뭐 다른 잡지 표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고려 가지고 연맹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나하고 같이 남포동에 나가서 아 이거 협잡해서 번 돈인데 이거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말하자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다 몇 푼 안 되는 거 당진하고 가고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런 건 아랑곳 없이 그런 생활을 하고 아주 가장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멋을 알고 멋을 지닌 예술가 김한기. 그는 우리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안목 또한 전문가 수준이었다.
특히 1950년대 수화가 매료된 것은 조선 목기와 백자. 어느 시기에는 매일 하나씩 달 항아리를 사들일 정도로 한국의 멋에 푹 빠져 있었다. 지금에서 한국의 목가구라든지 달항아리 그리고 어떤 민예품인 그 보자기 같은 것의 아름다움을 일찍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또 예찬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그것을 투영해서 어떤 그 조형화시켰다는 그러한 훌륭한 점을 간파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한국 서양화는 인물이나 풍경 위주의 주제가 주류였지만 수화는 흔들리지 않고 달 항아리, 매화, 여인 등 한국적인 소재에 매달렸다. 이는 당시 고고학의 대가인 최순우와의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수화는 작품을 통해 당시 교류하던 많은 문학과와 철학가들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쳤다. 특별하게 뭐 따로따로 살다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 융합을 하고 통섭을 하는 모양은 이게 통섭이 되겠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더불고 이러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언제나 소통의 중심에 그 저 컨버전스의 중심에 위치했던 분이 그 김한기 선생님 아닐까 싶어요.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부록을 남기며 김한기는 자신의 미술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서양 미술의 본고장에서 그 위치를 확인받고자 했던 그는 1956년 파리 행을 결심한다. 나 파리에 가면 그 전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되도록 거기서 오래오래 아니 가능하다면 영주하고 싶어. 그러나 나 같은 마음 약한 예술가가 누구보다도 고국을 그리워할 거야. 그리고 50년대 후반이 되면 수아 선생님께서 아 도대체 이 세계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쯤 될까? 그러니까 김향한 여사가 바로 아, 수아 그걸 뭘 걱정하냐고 우리가 직접 가보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김향한 여사가 먼저 1년 먼저 파리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 후에 김한기 선생님께서 따라가셔서 4년을 계시다 오십니다. 그것이 50년대인데요. 수아 스스로 꽉 짜인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라 표현했던 파리. 애주가였던 김한기는 술을 멀리하면서까지 파리의 최신 유행 사조를 접했고 마티즈, 피카소 등 추상 화가들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 아내는 학교에 가고 나 홀로 프랑스 담배를 피우며 고국을 생각하고 친구들을 생각하며 붓을 들었소. 날마다 망치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연 형 생각이 나구나. 당시 화가들 사이에선 프랑스 물만 마셔도 화풍이 바뀌곤 했지만 수화는 오히려 자신의 그림을 더 밀고 나갔다. 확고한 자기 세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던 것이다. 내 예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항아리만 그리는데 이러다간 종생 항아리 귀신이 될 것만 같소. 이국의 땅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더 확신할 수 있었던 수화.
파리에서 김환기는 이미 파리를 넘어서고 있었다. 서구의 미술 형식을 아주 글로벌한 차원의 흐름을 읽어서 그것을 이 땅에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전곡을 다시 그 꿰뚫어 읽어서 현재화시킨, 그래서 우리한테 행복감을 안겨준 그런 작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정말 미안하다. 보고 싶은 영수가, 우리들은 너희들 편지 받는 날처럼 행복한 날이 없다. 내 사랑하는 영수가, 금자야, 정인아, 우리들 조금만 더 견디자. 파리에 와서 어려운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 향사, 우리가 할 일은 좋은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잖소. 귀국하면 멀찍이 나가서 달기나 치고 꽃이나 심고 진정 그림만 그려야겠소. 천상 사람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김환기. 시간이 깊어질수록 고국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해만 갔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늘 어떤 친구가 뭐 뭐든지 우선적이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면 휴머니즘이지, 휴머니즘, 인간성. 인간성에 투철했기 때문에 아까 말하자면 그 작품 이전에 인간이 있고 생활이 있고, 말하자면 그 인간과 예술이 하나의 경지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파리에서 돌아온 수화가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건 국내 미술 교육의 현실이었다. 이럴 때가 컨터치로 탁탁탁 이렇게 나와주면은 그거 어디 구해봐. 근데 그 양옆 사이드 쪽으로요. 좀 연하게 하면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저쪽으로 확산을 합니다. 그거 해봐. 그는 홍익대 미술대학 초대 학장을 역임하며 미술 교육자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파리에서 느낀 변방국으로서의 한계. 수아는 우수한 미술 교육을 통해 그 답을 찾고자 했다. 선생님 그 화실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실에 가면 마르지 않는 항상 작업을 하셨다는 이야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아 이건 아니다. 우리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도 그리지 않고 이렇게 무슨 뭐 고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림을 그리곤. 이제부터는 명실공히 우리 미술학부는 예술 생산의 전당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생산한 예술을 진열하는 미술관을 지어야 한다. 매년 한 명의 외국 유학 장학생을 생각해본다.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세계적인 대예술가가 틀림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자기 발견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곧 참나온 미술 교육이라 강조했던 김환기. 덕분에 홍대는 오늘날 미술 명문으로서의 터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아주 이상적인 미술 학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네는 열심히 미학을 공부해서 그때 우리 그 같이 제자를 양성을 하자, 생각하는 미술인을 만들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1963년 김환기 예술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왔다. 그해 개최된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세계 미술의 자극을 받은 그는 또다시 뉴욕행을 단행한다. 우리 방은 괜찮았다. 그리고 내 그림도 나쁘지 않았다. 내 예술도 의미가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단지 나는 시골에서 살았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산파로 비엔나로 갔었대요. 갔으니까 거기서 보니까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가 보이니까 아 이거는 서울로 돌아가서 그런 향토 속에 묻힐 거냐. 그렇지 않으면 뉴욕에 가서 어떤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미의 세계를 갖다 개척할 수 있냐. 그때 막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 후자를 갖다 선택했죠. 1960년대 초 뉴욕은 이미 현대미술의 중심지였다. 2차 대전 후 기존 미술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추상미술과 대중의 소비를 앞세운 상업미술이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중 대중이 특히 열광한 것은 앤디 워홀을 중심으로 한 팝아트. 앤디 워홀은 회화부터 영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뉴욕의 미술 세계를 충격적으로 대면한 수화는 미술의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주제와 맞닥뜨렸다. 오브제부터 과시나 유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금처럼 그림이 비싸면은 아주 호화 생활을 하셨겠지. 그런데 이 그 오브제라든가 또 이 과슈 그림을 그린 거 그때는 상당히 어려울 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 그 과슈라든가 오브제가 아주 저 마음에 들어요. 그의 그 다양사리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더 사랑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되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뉴욕에서의 삶. 뉴욕으로 건너간 김환기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국을 찾지 않고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 그때도 큰 화폭에다가 소위 말년에 그 점화라고 그러니까 뚝뚝뚝뚝 찍는 거 그걸 그리고 있었는데 몸이 굉장히 야유했어요. 그런 거 보면 경제적으로 원패라 예술가들이 다 가난하거든 사실. 그토록 사랑했던 고국을 등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을 가두고 가난과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꽃피운 김환기. 고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 사연을 전하는 원고 편지 같은 느낌의 점을 찍고 있었다. 친구가 보고 싶다. 자식이 보고 싶다. 고국의 삼촌이 보고 싶다라는 거는 그런 그 생각에서 그걸 그리고 있었어요. 친구인 김광섭의 시 저녁의 마지막 구절에서 제목을 딴 미국 시기의 대표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만나고 헤어지는 수많은 인연들을 하나하나 새겨넣듯 화면 전체에 찍어나간 무수한 점들.
당시 국내 미술계엔 놀라운 충격이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 저 시화 작품을 보면은 그런 게 보이잖아요. 예. 저 어떤 그런 그 한국 화가들이 하고 있던 것에서 조금 더 이렇게 더 앞서 있던 어떤 다른 계대계를 새로운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김환기 작품 세계에 굵직한 변화의 주름이 새겨지고 마침내 추상세계로 대전환을 이룬 뉴욕 시기. 그가 꾸준히 추구해온 산과 달, 바다와 같은 구체적인 형상은 사라졌지만 무수한 점들이 화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 파도 위에 부서진 햇살 같기도 하고 우주의 은하 같기도 한 점들. 한국의 산하에서 태어나 자라고 결국은 생명의 시원으로 돌아간 티끌 같은 삶. 모든 것은 점으로 환원됐고 그 자신 또한 점이 됐다. 1월 9일 오늘은 아무것도 못한다. 너무 오래 쉬다. 아무런 생각도 안 든다. 3월 5일 정말 내일 임피치에 들어가는 모양. 넘버 327 끝내다. 3월 15일 넘버 328 저녁 때까지 간신히 끝마치다. 정신이 없다. 3월 25일 종일 일하고 밤에도 일한다. 속력이 안 난다. 4월 4일 넘버 330 저녁에 끝내고 파크에 간신히 나가다. 5월 21일 넘버 333 3분의 2 끝내다. 하반부 신경통 여전하다. 6월 11일 새로 넘버 336 시작. 6월 24일 일하다가 내가 종신수임을 깨닫고 난다. 늦기는 애쓰나 자신은 만만. 7월 6일 오늘은 쉬고 내일은 입원해야 한다. 7월 9일 어젯밤 최순우 씨 꿈을 꾸다. 이상도 하지. 정신이 없다. 그저 늘 잠이 든 것 같다. 내일 1시에 수술. 눈치를 보니 어려운 수술인 것 같다. 지금 난 아무런 겁이 안 난다. 평안한 마음이다. 7월 11일 해가 뜬다. 오늘 1시 수술. 내 침대에 Nothing by Mouse가 붙어있다.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지금은 가고 없는 김환기 화백은 미국에서 크게 활약한 화가였다. 세계 2대 미술전이라는 상파울로 비엔날에서 1963년 명예상을 받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김환기 화백은 1974년 작고 후에 상파울로와 뉴욕에서 특별 회고전이 열릴 만큼 대가의 경지에 이르렀었다. 네, 이번에 김환기 화백의 20주년 회고전이 열리게 됐는데요. 네, 감회가 어떠십니까? 글쎄, 감회가 깊지요. 여러 가지 예매로 돌아가신 지 이것이 이제 20주기거든요. 20년이 벌써 지났다는 거 아주 나로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고 세월이 참 빨리도 갔고 또 20년이라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미술관을 짓고 그리고 이런 그 20주기의 회고전을 하니까 모두 대단히 네. 감회가 깊어요. 김환기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지난해부터 이를 기념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다. 그가 평생을 바친 작품 한 점 한 점에는 더없이 멋스러웠던 김환기의 삶과
한없이 아름다웠던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인간 김환기는 떠났지만 예술가 김환기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 오늘도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추억한다.